오늘은 서영원의 주력 종목 이데일리온 서영원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력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선정된 대한전선, 그리고 두 번째는 제노코, 세 번째 아진에스텍, 그리고 네 번째는 DB하이텍 보고 있습니다. 뭐 반도체도 한 종목 돌아가 있고요.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엮을 수 있는 종목들도 꽤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실 만한 종목들 설명해 주시죠. 네, 현재 시장의 흐름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상태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모멘텀이 확실하던가 실적이 확실한 종목을 위주로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지난주에 이어서 좀 설명드렸던 대한전선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보다 소폭 상승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관심권이 좀 놓여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초고압 케이블이라든가 뭐 통신 케이블 이런 흐름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원자력 발전소에 포함하는 케이블을 좀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수혜주로서 최근에 수급들이 들어와 있다가 좀 조정 중에 놓여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의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좀 놓여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후반 그룹에서 좀 인수가 이루어지면서 후반 건설과의 시너지 효과도 여전히 좀 놓여 있다라는 점 좀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전선의 실적들을 살펴보신다면 영업이익은 21년도에 좀 주춤한 모습들은 좀 보여줬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매출액이 좀 성장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외형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또 본격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대한전선의 수급들을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 외국인과 기관들은 좀 매도세로 찍히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만 연기금의 수급들을 살펴보신다면 4월 5일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들어왔다라는 점이 상당히 좀 특징적인 시그널로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기금이 직접적인 시세에 대한 거래량을 좀 만들어내는 경우는 드물지만 저점에서 저평가된 국면에서 매수가 이루어지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저점에 대한 경직성을 좀 만들어내고 상방으로 정책적인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좀 조정 시에 좀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제노코라는 종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노코 같은 경우에는 우주개발 산업하고 구장헬기 그리고 전투기를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방산주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제노코에 대한 기대감으로 갖고 있는 부분들은 방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도 놓여 있긴 합니다만 2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해외 시장의 확대가 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진행되는 또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들도 함께 놓여 있으면서 항공우주 테마에 대한 기대감이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역시 최근 기관성 매수세들이 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단에서 좀 모아가시는 전략, 박스권 전략으로 좀 가져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한전선과 제노코 두 종목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이데일리온 서영원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